좀만 조용, 좀만 조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입을 하나로 맞춰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1년 6개월 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 프리쉬. 솔직히 저희가 걱정을 조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는 잊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니에요! 안 잊었어요! 여러분 저희 잊지 않았죠? 예! 저희 닥터 피쉬 잊지 않았죠? 예! 그렇다면 저희들만의 구호도 잊지 않았죠? 예! 한번 맞춰볼까요? 예!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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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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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잊었을 거라고. 울지 마요. 울지 마. 울지 마. 유세윤 울지 마. 우리가 누구? 닥터 피쉬. 우리가 누구? 닥터 피쉬.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밑에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밑에요. 예. 양상국 씨. 어디 계시죠? 여기요! 여기요! 아, 저희 숨어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피쉬 사랑해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라고요! 우리 닥터 피쉬의 관객만큼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놔두세요. 유세윤 짱! 멋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준비됐어요? 예! 달릴 준비 됐어요! 예! 좋아요. 아, 드디어 공개합니다. 저희 8집 타이틀곡 난 항상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서둘러 이 사람아! 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8집 타이틀곡 난 항상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서두르나 이 사람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난 항상 여기에 있는데 뭘 그리 서둘러. 후후! 닥터 피쉬짱 유세윤 사랑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저보다 작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입부터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자, 오른쪽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다음 왼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기 뒤에 준비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구? 닥터 피쉬! 우리가 누구? 닥터 피쉬! 내 고향이 어디? 원장! 좋습니다. 뿌리기 좋은데 우리들만의 구호까지 한번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붐찌기 붐찌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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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희 닥터 피쉬 전국 순회 공연 광주, 대전, 부산, 을왕리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 이건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인데요. 여기 반응이 최고입니다! 닥터 피쉬 사랑해요! 솔직히
이번 공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아니에요. 네,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 다시는 안 마실 거고요. 불나 그럴 때 제때 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놀지 마요. 놀지 마. 놀지 마. 유서린 되세요. 야야. 야야야야. 닥터 닥터 PPC. 야야. 야야야야. 닥터 닥터 PPC. 닥터 PPC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공연장 입구 앞에 있는 그 오자 토크판 거기다 다 낙서하셨죠? 예! 거기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딱 한 질문만 뽑아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별의별 질문들이 다 있는데 내 거!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조금 위에! 양상국 씨 여기요! 여기요! 어디 계시죠? 여기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양상국 씨 예! 예전에도 한번 왔었죠? 예! 어떡해! 나 기억한다! 자, 질문이 쉴 때는 뭐해? 니들 생각해. 유세요! 유세요! 닥터 피시죠! 유세요! 앉아! 다쳐! 야, 앉아! 다쳐, 다쳐, 다쳐! 일어서서! 일어서서 응원할래! 나도 세현씨! 우리 닥터피쉬의 팬만큼은 억압하지 마시라고요. 유세윤짱! 좋습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 저희 닥터피쉬 앨범 중에 유일한 락 발라드죠. 바로 8집 앨범의 4번 트랙에 있는 난 항상 너를 보고 있는데 딴 데 보면 너 혼나 이 사람아! 아니 뭐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난 항상 널 보고 있는데 딴 데 보면 혼나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정우 사랑해요! 오늘 우리 대구 공연 때처럼 인사만 해볼까요? 예! 우리는 닥터피쉬다! 이야이야오! 이야이야오!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우리 닥주! 닥터피쉬! 우리 엄마임! 여운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래? 다시 우리 엄마임! 여운자 자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 닥터피쉬가 드디어 12주년 기념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닥터피쉬가 12년을 가요계에 있으면서 가요계도 많이 변했죠? 예! 동방신기가 가수냐? 라고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존하는 최고의 가수라고 말씀드렸죠. 12년 동안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세윤 울지 마요! 울지 마! 유세윤 울지 마! 좋아요! 울지 마! 우리 통화 한번 외쳐볼까요? 예! 울지 울지 짜짜짜! 울지 울지 짜짜짜!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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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화장을 지어진 건 코디 잠깐만. 거울 좀 줘봐. 야! 고지도 많은 거야! 유세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 시간은요 매년 공연 때마다 하는 문자 퀴즈 시간입니다. 다들 핸드폰 꺼내세요. 네, 가장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는요, 과연 닥터프 씨가 지금까지 공연한 횟수는 몇 번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제 번호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띵동. 아 맞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동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지금에서 이제 막 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자,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네, 핸드폰 내려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네, 핸드폰 내려놓으십시오. 자, 잠시만요. 네, 문자를 보내신 분이 010. 여기요! 아, 010이세요? 예! 아, 그럼 확실하네요. 아, 확실해요. 정답을 520회라고 보내셨어요. 예! 이거 어떡하죠? 정말 근접했는데 519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죠! 어랑비 공연도 있잖아요! 그때 오셨어요? 예! 그거는 우리 저기 가족 야유회에 갔다가 저희가 그냥 노래한 거였는데. 갔었어요! 어디서 했는데요? 화곡마을이요! 그럼 그때 제가 그날 할머니 잡아드리다가 아, 할머니 잡아! 그럼 그때 우리 닥터피 씨가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매미는 맨매 물지만 네가 오는 건 보기 싫어 이 사람아! 매미는 맨매 울지만 네가 우는 건 보기 싫어 이 사람 이 사람. 당신의 진정한 팬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날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피 씨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의 데뷔곡이죠. 너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혼자 걸었더니 길 잃어버렸네 이 사람아! 좋아요! 즐길 준비 됐어요! 예! 달릴 준비 됐어요! 예! 좋아요! 즐길 준비 됐다면 의자 위에서 점프! 점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매번 공연 때마다 귀가 멍멍해 죽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대전 공연 때처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닥터피 씨가 여기에 왔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우리가 누구? 닥터피! 우리가 안두! 닥터피! 우리가 존경하는 후배! 잭스 키스! 저희가 이번에 이거 저기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시면 저희가 공연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끝나고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끝나고 바로 오산 나이트 행사 가야 되잖아요. 저희 스케줄 알고 계세요? 예, 저 다 알아요. 월요일은 원당구장에서 사인회 있고요. 화요일은 일산에서 오리고기 시식회 있고요. 수요일은 중앙시립도서관에서 공연 있고요. 근데 저희 날 못 갈 것 같아요. 저 예비군이에요. 닥터피 씨 공연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저희 공연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앙시립도서관에서 충분히 협의 후에 다른 날로 옮겨볼게요.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돈 벌려고 별짓 다 하죠. 저도 솔직히 음악만 하고 싶은데 이 음악이라는 게 돈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뭐 붕어빵 하나 사 먹는 것도 회사에 눈치 보이고. 붕어빵 여기요! 잘 먹을게요.
먹고 더 열심히 하는 닥터 푸시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유세호 놀지 마요! 여러분 유세호 노는 거 보기 좋아요? 다 같이 외쳐요!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니에요, 저희 슬퍼서 우는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무대에서 저희만 먹으니까 되게 죄송스러워요. 먹고 싶은 거 혹시 계세요? 네, 계산 드세요. 야, 너 받기만 해봐. 그거 내가 산 거야. 받아봐. 어떻게 된지 한번 보여줄게. 너 받았어. 너 나중에 죽었어, 내한테. 나 알바해서 산 거란 말이야. 오늘 공연은 좀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 전략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우리 이종훈 군이 오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 나 진짜 잘했어.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만큼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 그 말은 얼룩말. 예! 따그라. 이 친구 참 멋있죠? 저희들 사이에서는 뭐 시인이고요. 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술자리에서는 완전히 개그맨이에요.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호,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우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맞춰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붕치붕치! 차차! 붕치붕치! 차차차! 우라우라우라우라! 예!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은데 이 분위기 몰아서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 닥터피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멜로 영화의 OST에 참여를 했었죠. 바로 그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계산은 하고 가, 이 사람아! 맞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계산은 하고 가,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놀 준비 됐어요? 예! 즐길 준비 됐어요? 예! 즐길 준비 됐다면 미친 듯이 뛰어!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지금 공연이 좀 지연될 것 같은데. 닥터픽시 사랑해요! 엄마가 안 키워줘서 늦었어요! 엄마 나쁜 사람! 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산 공연 때처럼 인사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죠? 예! 원, 투. 방송국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닥터 피씨 만나러 왔단다, 왔단다. 우후! 우리가 누구? 닥터 피씨! 우리가 누구? 닥터 피씨! 우리 동네 풀리시고 날! 목요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강조한 것처럼 우리 닥터 피씨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드디어 환경 그린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공연 수익금 전부 그리고 저희 그 닥터피쉬 애장품 경매 수익금 전부를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것들 갖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배우자 하는 베개입니다. 그리고 어제 후비였던 면봉. 그리고 이종훈 군 어머님의 콜드크림. 그리고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김장김치입니다. 일단 먼저 이 베개부터 경매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건 내가 사준 거잖아요. 이게 사주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팬들이 사준 거라면 저희가 경매에 붙일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김치를 경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담보 줬잖아.
많아요. 아 밑에 이름이 있네요. 양산 기억. 고기였고. 팬들이 사준 물건이라면 저희가 경매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너무 너무 아끼는 저희 데뷔 때 무대 의상입니다. 내가 사야 되는데. 자, 그럼 낮은 가격 50원부터 시작할게요. 50원부터. 자, 100원이요. 닥터 피시가 거지냐? 2,100원. 2,100원이요. 만원 낙찰. 만원 낙찰. 만원 낙찰 됐습니다. 만원 낙찰. 빨리 만원 줘. 낙찰이 장난이냐? 빨리. 사실은 그 저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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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만 원보다 혹시 더 높으신 분 계십니까? 15,000원. 15,000원이요?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어딥니까? 신용카드 낙찰. 신용카드 낙찰. 너 좀 사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저분한테 저희가 그러면 저희 데뷔 때 무대 의상을 신용카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하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갑니다! 1, 2,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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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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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불러드린 노래는요 그... 병들어가는 지구를 안타까워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네 이 사람아. 아,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네 이 사람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놀 준비 되셨어요? 예. 몸 좀 푸셔야 될 텐데 즐기 준비 되셨어요? 예. 내가 왼손을 들면 꺾여. 내가 오른손을 들면 운네. 내가 양손을 들면 어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네 이 사람아. 지구를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이 사람아. 당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릴 때 이 사람아. 우리가 누구? 닥터 피스. 줄여서 뭐? 닥터 피스. 1, 2, 3, 4. 우리 닥터 피시가 나왔는데 반응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아니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고요. 오늘 물 꽝입니다. 물 안 좋아요. 닥터 피시 씨! 경비 아저씨랑 싸우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물 좋은데요? 우리가 누구? 닥터 피스! 우리가 누구? 닥터 피스! 내 고3 때 별명! 진짜! 이번 이 시간은요 그동안 우리 닥터 피스의 비공식적인 팬클럽들이 지역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닥터 피스 팬클럽을 공식적으로 통합! 상단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별로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지역 오셨어요? 요예! 아, 예, 오셨고요. 전남 지역! 아따 왔단께! 강원 지역 오셨어요? 왔드래요! USA? 에이요! 혹시 화성이나 금성 지역에서 오신 분? 빵성! 일단은 저희 닥터피쉬의 팬클럽도 뭔가 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우리 팬클럽들이시니까 혹시 생각해두신 이름 있으면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아무도 손 들지 마! 내가 할 거야! 손 내놔! 닥터피쉬! 내가 정해야 돼! 손 들지 마! 아, 나, 너!
그래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기회 드릴 테니까 뭐 저희 팬클럽 이름으로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각질이요! 글쎄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닥터피쉬가 각질을 먹고 살듯이 닥터피쉬는 우리의 사랑을 먹잖아요! 멋있는데요? 닥터피쉬는 각질을 먹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는다. 우리는 닥터피쉬, 여러분들은 각질. 그래요,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너희들은 누구? 각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12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저희가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이종훈 군이 굉장히 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한테는 형처럼 좋은 말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세윤이 형,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무조건 닥터피쉬야! 닥닥닥닥닥닥닥 닥터피쉬!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예! 예! 각질! 예! 각질! 예! 좋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 몰아서 우리 다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원, 투,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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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예! 오! 예! 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예! 아, 이쯤에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려야겠죠? 아,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보스라는 섬에서 만난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나만 사랑하는 그녀는 바보인가 봐 이 사람아. 네, 아, 맞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녀는 바보인가 봐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예! 눈 준비 됐어요? 예! 내가 왼손을 들면 엄마! 내가 오른손을 들면 아빠! 양손을 들면 엉덩이가 뜨거워! 지금부터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 여자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딴 여자랑 바람 폈는데 바람 폈는데 모른대요 모른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 그 세팅이 다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잠시 뒤에 공연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야, 매니저 어떻게 된 거야? 아! 와!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피쉬 빵. 으악! 빵빵. 으악!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내가 즐겨 먹는 반찬. 오이 소백이.
저희 닥터피 씨가 솔직히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잘 나가지 않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다고 들어서요.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드디어 개콘의 오프닝 무대를 열게 됐습니다. 작가분들한테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무대 인사를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어색하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고해도 되죠? 예! 개그 콘서트를 위해 우리 닥터피쉬의 유세윤나와 이종후나가 여기에 왔습니다. 네. 그까지 거 대충 그까이 거. 어색해 죽겠네. 그까이 거 대충 한번 놀아봅시다. 예! 이런 거 못하겠다. 세윤이 형 너무 웃겨요. 개그맨 해도 되겠어요. 좋아요. 우리 분위기 좋은데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1, 2,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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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다 같이 구호를 외쳤는데 솔직히 저희 다 틀리거든요. 몇몇 분들은 많이 틀렸어요 지금. 우리 닥터피쉬의 구호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노란 풍선. 네, 노란 풍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저희 닥터피쉬의 구호 제대로 알고 계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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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했죠. 뭐가 돼? 지금 진짜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희 그거 제대로 알고 계세요? 예. 좋아, 이분은 틀렸어요 지금. 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붐찌기 붐찌기 착착착 붐찌기 붐찌기 착착착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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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엠. 붐찌기 붐찌기 착착착 착착착 붐찌기 붐찌기 착착착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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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엠. 예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예엠. 정말 수고. 예전에 그 우리 팬클럽 통합 창단식 때 오신 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죠? 나 기억하나 봐. 어떡해. 어떡해. 그때 바지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 티셔츠 입고 왔었죠? 예. 신발도 신었었던 것 같은데? 예! 나 완전히 똑같이 기억한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불러드려야죠? 예! 이번에 저희가 불러드릴 노래는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항상 챙겨줬던 너무너무나 고마웠던 그런 휴식 같은 친구를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네가 남겨둔 티셔츠가 아직도 우리 집 행거에 걸려있어. 걷어갈 사람아! 너 준비됐어? 예! 눈 준비됐어요? 예! 좋습니다. 내가 왼손을 들면 왼손으로 비비고 나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으로 비비고 내 양손을 들면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갑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네가 남겨둔 티셔츠가 우리 집 행거에 걸려있어. 걷어가 걷어가 이 사람아. 말랐어 말랐어 이 사람아. 네가 남겨둔 티셔츠가 우리 집 행거에 걸려있어. 걷어가 걷어가 이 사람아. 말랐어 말랐어 이 사람아.
닥터 피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도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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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피쉬가 여기 왔다. 예! 아,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여있다는 이 대학. 와! 바로 골빈대학교 축제에 오게 됐습니다. 와! 와! 아, 좋습니다. 학과별로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회체육학과 오셨어요? 네! 아, 유아교육학과. 네! 아, 그럼 성악과 오셨어요? 네! 아, 이 대학 축제하면은 뭐 음악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장기자랑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또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장기자랑하시는 모습이 그 축제 때 꽃인데 저희도 미약하게나마 장기자랑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예!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자! 와, 손 마디도 이뻐요! 잘 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 야! 와! 닥터 피쉬 같아요! 나만 놀랬잖아, 없어진 줄 알고! 좋아, 너도 좀 보여줘. 안 해, 개그맨도 아니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무섭다는 얘기 듣는 거야. 아, 여러분들, 실제로 이 친구 굉장히 성격 밝고 잘 웃는데 무대 위에만 올라오면 괜히 진지해져서 그래요. 되게 잘 웃어요, 좀 웃어. 안 해. 야. 뭐야, 유치하게 그게. 와, 우리 조울이 형 웃었어! 여러분, 우리 이종훈이 웃었습니다! 예! 야,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예! 이 분위기 살려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원, 투!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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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이쯤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곡 들려드려야죠.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저희 앨범 중에 유일한 헤비메탈입니다. 너의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아, 정확합니다. 네가 떠난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예! 다 놀 준비 됐어요? 예! 좋습니다. 내가 왼손을 들면 깨끗하게, 내가 오른손을 들면 맑게, 내가 양손을 들면 자신있게. 지금부터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가 떠난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지갑을 열었더니 수표만 잔뜩 있네. 못 쓰잖아, 이 사람아.
드디어 닥터피쉬와 아주 구수한 캠프 이틀째 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닥터피쉬 공연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인승과 경기하다가 넘어지셨던 분 계셨는데 누구시죠? 저요! 어디 계시죠? 여기요!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디 계시죠? 아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아, 예. 아 여기 계시구나. 그때 넘어지셨는데 괜찮으셨어요? 25번을 깨맸는데 아요! 다친 데가 어디예요? 여기요! 이렇게 해봐요. 완전 작았어요! 완전 작았어요! 오늘 낮에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보물찾기 게임 했었죠? 예! 아, 저희도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아직 1등 상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1등 상품을 지금 공개하도록 할게요. 1등 상품은요 바로 우리 닥터피쉬 멤버들과 포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어떡해. 아 그러면 1등 쪽지를 찾으신 분은 지금 머리 위로 높게 그 쪽지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포옹을 해드릴게요. 자 어디 계시죠? 나 아닌데 누구지? 야 누구야? 1등 누구야? 당첨되신 분.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포옹을 해드릴게요. 자. 못 앉겠어요. 너무 떨려서 못 앉겠어요. 그럼 내려가세요. 하지만 이게 어떤 기회인데 네가 나를 끊어. 아, 이번 시간은요. 우리 캠프를 하면서 우리도 회원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회원님들도 저희에 대해 좀 알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닥터피쉬 진실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할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세윤이 형 여자친구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는 잘... 예전에 이혼한 여자고요. 사실은 여자친구는 없고요. 결혼했습니다. 예? 누구랑요? 강유미 내가 아니라고 했지? 제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락이랑 결혼했습니다. 와! 와! 아,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글쎄요, 혹자들은 저희 닥터피쉬 노래 중에 가장 슬픈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너와 키스한 순간 알았어! 너는 맨손 핀다는 거, 이 사람아! 정확합니다. 너와 키스한 순간 나는 알았어. 너는 맨손 핀다는 걸, 이 사람아. 너와 키스한 순간 나는 알아버렸네. 너는 맨손 핀다는 걸 이 사람아. 한두 각도 아니고 보루채 비잖아. 이 눈 얹고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닥터피쉬 형들 밑에서 락을 배우고 있는 신인 락밴드입니다. 오늘 형들이 바쁜 일정이 생기셔서요, 저희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너희가 왜 나와? 닥터피쉬 형들 나오라고 해! 야, 너희 꺼져! 없어져! 빨리 닥터피쉬 형들 나오라 해! 저희가 불러드릴 노래는 난 항상 여기에 있는데 뭘 그리 서두르나 이 사람아. 안 돼. 이 노래는 닥터피쉬가 부릅니다. 아!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예, 완전 놀랐어요! 몇몇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있죠?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귀걸이. 야, 귀걸이 저번 주랑 똑같은 거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는 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세훈이 형! 뭐 저 달라진 점이 알겠어요? 예! 뭔데요? 어제 기팠죠? 정확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달팽이 간이 깨끗해요! 제가 오늘 이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아직까지 학교에 폭력이 난무한다고 해서요, 저희 닥터피쉬가 학교폭력 근절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아니 뭐 이쯤 되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싸웠던 시간에 기타를 쳤으면 제가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정말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이 자리에서 사죄드리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몰라요.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렸어. 내가 여기를 때렸단 말이야. 세훈이 형, 울지 마요. 세훈이 형 인대라고 우리 공 한번 외쳐요.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렸어. 괜찮아. 움직이, 움직이, 차차차. 움직이, 움직이, 차차차. 우라, 우라, 우라. 여러분들, 다시는 저처럼 폭력 쓰지 않으실 거죠? 예! 다시는 폭력 쓰지 않으실 거죠? 예! 다시는 싸우지 않으실 거죠? 예! 가장 친한 친구 맞아도 도망가실 거죠? 예! 아빠가 때려도 신고하실 거죠? 예! 할아버지가 맞고 있어도 도망가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저희 닥터피쉬 노래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이주원 군이 작사, 작곡을 다 한 노래예요. 네. 너의 소리가 들려 물 내리면서 싸, 이 사람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너의 소리가 들려 물 내리면서 싸, 이 사람아입니다. 여러분, 놀 준비 되셨어요? 예!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놀 준비 되셨어요? 예! 즐길 준비 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즐길 준비가 되셨다면요, 지금부터 스탠딩 공연으로 바꿉니다. 다 일어나! 후! 다 일어나세요! 괜찮아, 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다 일어나! 일어나세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다 일어나요! 네, 일어나세요. 너의 소리가 들려 물 내리면서 싸. 소리 듣고 알았어 넌 건강하단 걸. 꿈을 보러 가면서 담배는 왜 챙겨. 볼일 다 봤는데 물은 왜 안 내려.
우리 닥터피쉬가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적절한 인구 분포를 위해서 출산 장려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오늘 뭐 콘서트장에 오신 분들 보니까 부부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커플끼리도 오신 것 같고, 또 솔로 분들끼리도 오신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서로 서로 모두 다 사랑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자신 있죠? 예! 좋아요. 어색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친해지자는 의미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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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오늘 솔로로 오신 분들은 부디 우리 공연장에서 좋은 짝을 만나셔서 좋은 인연이 되셔서 커플이 되어서 또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출산 장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둘, 셋.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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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시겠죠? 예! 좋아, 그러면 이제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해요. 남자 여자 짝꿍이 되어서 자 일어나셔서 많이들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내려가서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솔로이신 분은 여기요! 나보세요. 나보세요. 손 잡지 마요. 자,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요. 자, 사랑스러운 눈길 쳐다봐요. 눈 쳐다보지 마. 자, 우리가 함께 출산율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출산 장려구 한번 외쳐볼게요. 자, 이쪽부터. 둘, 셋.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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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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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시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 미쳤냐? 여기서 상 치를래? 너 진짜 죽는 수가 있어 여기서. 저기요. 아, 나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예. 얘기 중이잖아. 너 끝나고 나만 알았어? 얼굴을 쳐다봐 날 말하라며.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서 출산 장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글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외삼촌이 좀 싫어하는 노래거든요.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나 지금 빵꾸 꼈어 이 사람아. 누구시죠? 여기요. 저희 외삼촌이랑 친하신가 봐요. 예.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나 지금 빵꾸 꼈어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 목소리 작아요. 놀 준비 되셨어요? 예. 놀 준비 되셨냐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날이니까 우리 서로서로 다 어깨동무 하기로 해요. 어깨동무. 자, 어깨동무 어렵지 않죠? 자, 어깨동무 다 같이. 좋아요. 다 같이 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박수! 좋아요. 자, 그러면 노래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나 지금 방귀 꼈어 이 사람아 불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오지 마. 나 지금 방귀 꼈어 이 사람아. 점심에 보리밥에 계란 비벼 먹었어. 못 살겠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다 도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진이 완벽히 세팅된 후에 그리고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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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 아들 돌잔치가 떴어요! 그래서 떡 챙겼어요, 형들 주려고! 네, 제작진이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신나게 놀 준비 되셨어요? 예! 우리가 누구? 닥터피! 우리가 누구? 닥터피! 내 이름이 뭐? 이종훈입니다. 아. 이종현 아니에요? 훈이에요, 훈. 기사에 현이라고 났던데요? 훈! 감사합니다. 이종훈 훈이었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가 다시 베푸는 시간으로 닥터피씨 팬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지역별로 회원님들 다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준비됐지? 내가 선서 한번 다들 따라해, 알았지? 네. 선서! 선서! 더 크게! 다시! 선서! 선서! 하나! 우리는 닥터피시만을 영원히 사랑한다! 뭐야, 연습했잖아!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 해야지! 다시! 하나! 우리는 닥터피시만을 영원히 사랑한다! 둘,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닥터피시 감사합니다라고 먹는다. 먹는다. 셋, 우리는 닥터피시가 대출을 하게 되면 보증을 서준다. 먹는다. 닥터피시 팬클럽 각질 대표 양상국. 너 왜 이름을 말 안 해? 다시, 닥터피시 팬클럽 각질 대표 양상국. 양상국 가면 어떡해? 와, 진짜. 아, 솔직히 저희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니, 특히 마지막에 보증서 준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시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세훈이 형 울지 마요. 아니, 내가 대출이 되게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사랑하는 그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제 현실에 관한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난 여기까지인가 봐 170은 무리인가 봐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나는 여기 까까까까지인가 봐 170은 물인가 봐 성장판이 다쳤나 봐 나는 여기 까까까까지인가 봐 개콘 4년 했는데 이름 아무도 몰라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기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서요. 저희 기타에 전기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맞선 보느라 늦었어요. 유부녀가 나왔어요. 기타에 전기가 빵빵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필! 우리가 누구? 닥터필! 내가 싫어하는 여자! 강유민! 내 이름이 뭐? 이종훈! 감사합니다. 우리 닥터필씨 9집이 발매한 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15장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세훈이 형! 네. 세훈이 형 그 중에서 14장 제가 샀어요! 아니 그럼 나머지 한 장은? 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 정말 우리 닥터비씨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비타민이 되어줄게요. 비가 올 때는요? 우산이 되어줄게요. 내가 슬플 때는요? 손수건이 되어줄게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요? 어쩌라고!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희 닥터피쉬 손동작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다들 아시죠? 닥터피쉬! 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행한다고 들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응용 동작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사진 찍을 때 촌스럽게 부위하지 마세요. 사진 찍을 때도 닥터 피쉬, 코 후빌 때도 닥터 피쉬, 운동할 때도요, 배구할 때도 닥터 피쉬. 그리고 혹시 죄를 저지르셨다, 죄를 저질렀을 때 수갑 찰 때도 닥터 피쉬. 아 저희가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우리 15장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사인 CD를 몇 장 준비했거든요. 어? 아 그래서 아 저요! 저요! 네. 아 저희가 다섯 장을 총 드린 것 같은데 CD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씨 나 못 받았어. 네. 손 이렇게 높게 들어보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요 2만원의 CD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아 이로써 우리 닥터피쉬 90 앨범이 발매한 지 일주일 만에 20장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9집 타이틀곡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방송 금지곡이 되고 말았죠. 노래 제목이 미안해 나 양다리야 MBC랑 KBS 이 사람아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면 어쩌라고! 자 누나 잘 갈까요? 미안해 나 양다리야 MBC랑 KBS 만나면 좋은 친구 KBS 한국방송
잠시만요. 저 조명 하나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조명이 안 들어온 거 같은데? 조명 감독님 저기 조명 하나 안 들어오거든요. 조명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공연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의 조명이 밝게 들어오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구? 닥터필. 우리가 누구? 닥터필. 닥터필의 주인공 양상궁. 아 여러분 정말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번 콘서트는요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특별히 우리 회사의 바람을 담아서 닥터피씨 CF 기원 콘서트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CF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예! 저희 싼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은 홍보해 주실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CF를 찍을 수 있도록 지금 광고주가 TV를 보고 계실 텐데요. CF 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하나, 둘, CF 찍자, 차차차! CF 찍자, 차차차! 얼마든지 맞춰줄게, 예! 마지막에 뭐라고요? 얼마든지 맞춰줄게, 예! 한 번 더! 얼마든지 맞춰줄게, 예! 다 같이! 얼마든지 맞춰줄게, 예! 얼마든지 맞춰줄게. 오늘 공연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공연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주시면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박자를 다리로 쿵쿵 손으로 짝 다시 네, 좋아요. 계속 자 내 속에 내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몰라요. 이번 저희 노래는요 저희 닥터피씨 멤버들의 슬픈 사연을 담아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부터 굉장히 슬픈데 노래 제목이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잘 되길 바랬는데 양상궁만 떴어 이 사람아. 예! 놀 준비 됐죠? 예! 내가 왼손을 들면 뭐? 내가 오른손을 들면 어쩌라고? 내가 양손을 들면 그만해! 정확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릴게요. 누나 들어갈까요? 모두가 잘 되길 바랐는데 양상국만 떴어 이 사람아. 에이. 차라리 저 역할 내가 할걸. 유세윤 받쳐주다 바보 됐네.
아, 실은 저희 멤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CF 섭외 기원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전화 켜놨었는데 한 번도 안 끄고. 좀 이해해 주세요. 재현이 형! 죄송해요! CF 찍고 오느라 늦었어요! 혼자 찍어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요! 나이트 쏠게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요? 우리가 누구? 닥터핏! 우리가 누구? 닥터핏! 날 키워준 사람? 강호동! 로고 강호동 로고 강호동 아, 그 내 옆에서 보조 MC 고르네. 날 키워준 사람 넌 아직 안 컸어.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이번 콘서트는요 저희가 가수의 명예를 걸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요 닥터피씨 뮤직뱅크 출연 기원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와, 왜 그 뮤직뱅크 보면은 가수 팬 여러분들이 와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좌우로 손 흔들어 주시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좌우로 야광봉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부터 좌쪽 이쪽 자 해볼게요. 거리 위에 지 안 맞잖아요. 아, 연습을 하면 뭐야 안 맞잖아요. 세현이 형 죄송해요. 제가 한번 맞춰보면 안 돼요?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진짜요? 예. 좋아 해볼게요. 1, 2, 3, 4. 거리 위에 지쳐버린 사람들 정확합니다. 저희 그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후배 중에 저희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빅뱅이라는 후배인데. 어? 아, 잘 아세요? 네. 아, 유명한 애들인가 보네? 좀 유명한가 봐. 네. 그 친구들이 저희 노래를 표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저희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표절한 부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붐치기 붐치기 차차차 B to the A to the bang bang. 너무너무 똑같이 표절해서요 저희 솔직히 당황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끼는 후배들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저희 제3의 멤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친구는요 굉장히 연습벌레예요. 그래서 저희가 닉네임을 드럼 벌레라고 지었습니다. 기대되죠? 소개할게요. 모셔와. 누구지? 자, 소개합니다! 드럼 신동! 드럼 벌레! 와! 완전 귀여워요! 와, 완전 개쩌, 어떡해! 나 이 친구가 드럼 치는 거 보면 소름이 끼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항상 그 옆에 있는 제 멤버 종훈이를 보면서 종훈이가 우울할 때 힘이 되라고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넌 이미 슈퍼스타야 니네 집에서만 이 사람아. 그냥 가시죠. 너는 정말로 집에서는 슈퍼스타야 근데 밖에서는 아무도 네 이름 몰라 종훈아 박종훈 이종훈 네가 대사를 줘야지 뜨던가 하지 대본 보면은 온통 다 네 대사뿐이야
세윤아 문세 아 유세윤 너는 대사라도 있잖아 이 사람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도 없어 뭐하러 나와 나 유세윤 씨, 지금 많이 떨리시죠? 네, 정말 많이 떨립니다. 네. 자, 그럼 닥터 피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닥터 피시 게릴라 콘서트. 쓰고 계신 안대를 벗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10분 전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장소를 서울 부근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닥터피쉬 게릴라 콘서트 실패입니다. 네, 현재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 998명. 넌 목소리 꺼져! 아, 네, 드디어 1000명이 돼서 꺼지라고! 알았어요. 와, 이게 1000명 됐어요! 여러분 드디어 닥터피쉬 게릴라 콘서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저희 닥터피쉬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종훈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미국에 가면 다 알아보고 또 미국의 어느 도시에 동상도 세워놨다 그래요. 그, 잘은 모르겠다만. 아, 여기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우와. 아, 지금부터 닥터피쉬 신나는 공연 시작할 텐데요. 아, 먼저 저희 공연을 도와주실 세션 멤버를 좀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정말 멋진 형님이죠. 기타의 이태선! 그리고 제가 정말 사모하는 누나예요. 키보드의 이유희! 그리고 아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분의 드럼 실력은 뭐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이미 정평에 나 있는 그분입니다. 자, 드럼에 드럼벌레! 그러면 우리가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불러드려야죠. 이번 노래는요, 예전에 정말 저랑 뜨거웠었고 저랑 정말 절실했었던 그녀지만 이제는 멀어져 버린 그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바로 강유미 씨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난 항상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넌 TV에도 안 나오더라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시간 신나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예! 놀 준비됐죠? 예! 내가 왼손을 들면 이종훈! 내가 오른손을 들면 이종훈! 내가 양손을 들면 좋단다. 좋습니다. 자, 그럼 노래 불러드릴게요. 누나 준비됐죠? 못 찾겠다 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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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끔 케이블에 나온다 살 빠졌다 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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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지고 개콘에서 빠지고 남자친구 생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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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는 너 잘 모른데 이젠 인지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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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미 남친하고 나고 자 갑시다! 모르겠다 강유미 강유미 저희 닥터피씨 인기가 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극성 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니들아 진짜 이것들아 나라냐 닥터 피쉬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뭐 안티도 있는 거니까 그냥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거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뭉쳤으니까 소리 한번 크게 지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를 텐데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하지마! 하지마! 니네 속고 있어! 죄송합니다. 장동민 씨가 새 코너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해봤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피 씨가 닥터피 금연 콘서트를 예약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괜찮아요. 손 드세요. 안 해쳐요. 네. 네. 야, 너 왜 안 들어? 너 아까 나와 같이 길빵 했잖아. 왜 안 들어요, 세훈이 형? 아, 잠깐. 좀 볼게요. 얼굴 좀 볼게요. 아, 피게 생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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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아니라면 담배를 줄이면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연구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갑니다. 1, 2, 3, 4. 담배를 끊자 차차차, 은달 먹자 차차차, 식구 땡은 자제하자. 예! 여러분 식구 땡 잡을 수 있죠? 예! 매운 거 먹어도 담배 잡을 수 있죠? 예! 느끼한 거 먹어도 담배 잡을 수 있죠? 예! 짜장면 먹어도 담배 잡을 수 있죠? 예! 아빠 돗대 훔쳐 피지 않을 것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이번에 저희가 만든 노래는요, 아무래도 오늘이 금연 콘서트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사귀었었던 커피와 담배를 정말 사랑하던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네가 깎아주는 사과는 이상하게 담배 맛이나 이 사람아. 이상해 네가 남긴 캔커피에는 꽁초가 들어있잖아. 너와 키스하는 느낌은 채떨이 핥는 것 같아. 피시가 여러분 군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군대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군대를 갔다 온 저로서는 지금 딱 봤을 때 좀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군기가 빠졌는지 좀 뭔가가 좀 빠졌어.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빠졌습니다. 와! 안 빠진 것 같네요. 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군인들은 치마만 두르면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면서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연예인 사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지현! 예! 요즘에 최고 인기죠? 김태희! 예! 혹시 닥터피쉬? 와! 어떡해! 거야. 그리고 또 이분의 인기가 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강유미. 와! 와! 강유미! 와!
이건 제 거고요. 아,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예! 예! 자, 여러분들 군 생활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군대 구호 한번 외쳐보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군기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구호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좋습니다. 1, 2, 3, 4 다리를 참자 차차차 여자를 참자 차차차 팬티 돌려 입지 말자 예! 여러분 군인이라고 팬티 돌려입지 않으실 거죠? 예! 중학생이랑 팬바람에서 설레이지 않으실 거죠? 예! 식당 아줌마한테 고백하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군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저희가 군생활에 힘이 되는 노래를 저희가 또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2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네 여자친구 어제 나랑 부킹했어 이 사람아.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릴게요. 2년 동안 나만을 기다린다는 내 여자친구, 며칠 전부터 편지가 없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는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엉덩이에 점난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다. 엉덩이에 점난 거 어떻게 알았지? 어젯밤에 나이트에서 네 여자하고 부킹했지. 웨이터는 500원. 애인이냐 물어봤더니 실종됐다 그러더라. 밤새 네 여자랑 I love you. 왕게임하면서 술도 마셨지. 네 여자 취했더라. 욕과라 베이비. 그 다음은 비밀이야. 저희 닥터피씨가 여기 모인 모든 예비 신랑 신부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합동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형님 남자분들끼리 결혼을 하시나 봐요. 아 여자구나. 아. 저를 좋아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남자끼리는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세윤 오빠! 결혼해주세요! 참아, 참아. 자, 이제 결혼식 끝나면 여러분들 신혼여행을 떠나게 돼서 첫날 밤이 옵니다. 아무래도 신혼여행의 꽃은 첫날 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첫날 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샤워를 하자, 차차차. 용기를 내자, 차차차. 신부 화장 지우지 마, 예!
전부 화장 지우지 않으실 거죠? 예! 남편분은 눈썹 없다고 놀라지 않으실 거죠? 예! 허니분 베이비 자신 있죠? 예! 미리 연습한 건 아니겠죠? 예! 과거 묻지 않으실 거죠? 예! 과거 물어봤자 후회! 예! 이번에 보여드린 노래는 제가 제 친구 결혼할 때 불러줬던 노래인데 제 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요, 지금 당신 곁에 신부는 너무나 아름다워, 나랑 사귈 때만 해도 별로였는데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결혼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 준비됐어요? 예! 즐길 준비 됐어요? 예! 준비됐다면 괴성 질러! 그건 괴성이 아니죠? 뭐야! 세훈이 형, 제가 괴성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좋아요. 괴성 질러! 어라라라라! 자,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준비됐죠? 니 옆에 있는 신부 너 너무나 아름다워, 나랑 사귈 때만 해도 별로였는데. 나랑도 사귀었는데, 얘랑도 사귀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첫 키스는 나랑 했지. 우리 닥터피쉬가 세계는 하나, 지구는 하나, 세계 한마음 콘서트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 락 페스티벌인 만큼 세계 각국의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뭐 유럽 쪽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아, 외계인도 오셨네. 빵상? 외계인은 아닌 것 같고, 걸리버. 네. 근데 저 아랍 쪽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랍 쪽 분들도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쟁 중에...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세훈이 형 보려고 전쟁 중에 뛰어나왔어요! 아랍 분이신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쪼매 해요! 네, 오늘은 세계 락 페스티벌인 만큼 오늘 소개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예! Hello everybody! Hello everybody! Who am I? Dr. Fish! Who am I? Dr. Fish! What is this? 기타! What is this? 벨트! My name! You say you! My
name? I don't know.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콘서트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한다는 말 우리 각국의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미국 I love you. 중국 와이디 프랑스 질전무 토고 부가 화살구. 오늘 세계는 하나 지구는 하나 콘서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는 세계 구호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갑니다. 셋, 넷. 세계는 하나 차차차 똑같은 인간 차차차 방구 냄새 다 역겨워. 예! 여러분들 방구 냄새는 다 역겹죠? 예! 우리는 하나죠? 예! 세계는 하나죠? 예! 아프리카 분들은 이제 속옷 입고 다니실 거죠? 예! 일본은 계속해서 야한 비디오 잘 만들어주실 거죠? 예! 베트남은 쌀국수에 쑥주 많이 넣어주실 거죠? 예! 중국은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주실 거죠? 예! 인도는 카레 3분 만에 만들 수 있죠? 예!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아무래도 세계 락 페스티벌인 만큼 저희가 지구촌에 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피부색은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지만 욕은 다 알아들어 이 사람아. 자, 지금부터 노래 들려드릴게요. 누나 들어가 볼까요? 말은 서로 다르지만 욕은 알아들어. 웃으면서 욕해봐도 웃으면서 알아들어. 나는 그냥 말하는데 욕한 줄 알아. 웃으면서 인사해도 욕한 줄 알아. 한때 도박에 푹 빠졌던 분들만 모아놓고 도박 근절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명 보이고요. 저 뒤에는 황기순 선배님 오셨고요. 아, 황기순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환이 형도 보이고요. 아, 네. 네. 많이 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앞에 분들은 저기 복덕방에서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세훈이 형! 저 부루마블에서 10억 벌었어요. 아, 부루마블로 돈 벌었어요? 예! 그 돈 어떻게 할 건데요? 씨앗은 형이 맡겼어요! 저희 공연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닥터피 씨가 한간에는 악마를 숭배한다는 뭐 그런 또 저희 손동작이 악마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고요. 저희 손동작은 저희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 웃고 싶다. 세훈이 형! 네. 어제 세훈이 형이 화장실에 칫솔 놔두고 갔죠?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챙기셨어요? 세윤이 형, 그리고 어제 짜장면 시켜 먹었죠? 네. 남은 국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 양파 있어요? 예! 내 거 맞아요. 그리고 세윤이 형 팬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 건데요. 아이씨! 자, 지금 현재 도박에 푹 빠져있는 분들만 모아놓고 도박근절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도박 안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박 근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안다 그랬다.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도박을 끊자, 차차차! 점심만 하자, 차차차! 따고 배짱 하지 말자, 예! 여러분,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실 거죠? 예! 초상집에서 쓰리고라고 좋아하지 않으실 거죠? 예! 집에다 동물원 간다 그러고 경마장 가지 않으실 거죠? 예! 인터넷 받고 한다고 아빠 휴대폰으로 충전하지 않으실 거죠? 예! 할인전할 때 일본에다 돈 걸고 일본 응원하지 않으실 거죠? 예! 네, 현재 도박 근절 콘서트에 맞는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노래 만들어 왔는데요. 노래 제목이 이제 와서 너에게 고백해서 미안해. 너 아까 흔들었었어 이 사람아. 네. 그러시면 됐죠?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아까 흔들었는데 얘기 못해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 수리고에 멍따 황바에 이달이야 미안해하지만 미안해하지만 한 장이 남아 이번 판은 나가리야 이건 꿈일 거야 아, 저희 닥터풀 씨가 여름의 낭만과 추억과 젊음이 있는 이곳 바닷가에 해변 락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바닷가에 나오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의 수영복 입은 모습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몸매들이 훤히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 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조깅으로 몸을 가꾸신 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 앞에 분은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피부도 까무잡잡하신 게 농사 지으시는가 봐요. 역시 근육이 역시 농사 근육이죠. 네,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들 정말 뭐 몸매가 예쁘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몸매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몸매는요. 일단 키 크고 날씬하고 그런 몸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연이야! 키 크고 날씬한 몸매요. 제가 생각하는 키 크고 날씬한 몸매. 예, 세윤이 형 사랑해요.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참아, 참아. 없어졌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나왔으니까 우리 공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시원하게. 해변가 구호 외치면서 신나게 달려볼까요? 예! 해변...
말병거 다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비키니 입자, 차차차. 원피스 말고, 차차차. 썸탠 할 땐 큰 풀러나, 예! 여러분들 이제부터 썸탠 할 때 끈 풀러놓으실 거죠? 예! 끈 풀러놓고 썸탠 하다가 모르고 돌아눕지 않으실 거죠? 예! 남자 중학생들은 맨날 잠수해서 여자 엉덩이만 보지 않으실 거죠? 예! 남자들은 모래찜질 할 때 특정 부위만 과대하게 쌓지 않으실 거죠? 예! 아빠들은 누가 봐도 그냥 팬티인데 수영 팬티라고 우기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바닷가에 왔기 때문에 예전에 바닷가에 살던 여자를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추억을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너희 집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어. 니네 민박이 제일 비싸더라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죠? 딴 집보다 니네 집이 제일 비싸.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환한 미소로 나를 꼬시던. 그래 너는 사기꾼이야. 바다가 보인다고 했었잖아. 보이긴 보이는데 정말 멀어. 여자애도 많다고도 했잖아. 전부 커플끼리 왔더라. 갑시다!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사기꾼. One, two, three, four.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유세윤. 넌 정말 사기꾼. Yeah. 반갑습니다. 우리 닥터 피쉬가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베이징에 왔습니다. 네, 저희도 오랜 시간을 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베이징 분들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다 네, 베이징 분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핸드볼 선수들 보이고요. 아, 핸드볼 선수. 저희. 네. 승마 대표 선수들도 보이고. 말 타고 왔네. 네. 그리고 축구 대표팀인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씨름도 올림픽 종목에 있나요? 아, 마스코트구나, 마스코트. 아. 팬더야, 팬더. 아, 마스코트를 여기다 갖다 놨어. 안 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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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동계올림픽 선수죠, 그죠? 아, 안타깝네요.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세연이! 김연아 선수가 아닌 양연아 씨. 예. 그럼 제가 뭐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진짜 나가. 저거. 아유, 진짜 나간다니까. 하지 마. 네. 맞으면 죽어 이거. 네, 어쨌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올림픽 특별 공연 닥터피쉬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득고 닥터피쉬. 우리 감독고 닥터피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선수 강호도 맞습니다. 정말 모두 반갑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요, 각
각국이 각 나라별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것은 모두 각 나라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객들도 지금 이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요 그대로 소리를 내시면 돼요. 제가 양손을 크게 벌리면 야!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고요. 제가 높게 손 올리면 호!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쉽습니다. 해볼게요. 대한민국! 야! 호! 야! 호! 야! 호! 이게 호죠? 이게 야구! 이건 어중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신호를 모릅니다. 대현이 형!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양연아 씨가 예! 잘할 수 있겠어요? 예! 믿어볼게요. 예! 자, 가요! 야! 호! 야! 이씨!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한껏 달아오른 것 같은데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동안 반칙하지 않고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칙 근절 구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예! 갑니다! 1, 2, 3, 4 심판이 본다 차차차 카메라 있다 차차차 들키지 말고 요령 껏해 예! 국가대표 선수들 들키지 않고 요령껏 반칙할 수 있지요? 예! 축구 선수들은 화면에 뻘이 잡히는데 입으로 욕하지 않으실 거죠? 예! 다치다! 수영 선수들은 뒷선수 못 따라오게 오줌 싸면서 가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격 선수들은 잘 안 맞는다고 심판 겨루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은 상대방 선수 겨드랑이 간지럽히지 않으실 거죠? 예! 양궁 선수들은 몰래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서 쏘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모두 페어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가 우리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응원가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노래 제목은요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어나서 뛰어. 솔직히 쪽팔리잖아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지요? 예! 너 준비됐지요? 예! 너 준비됐다면 점프! 아따! 괴성! 아! 더 크게 괴성! 와! 딴 나라가 반칙해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쪽팔리니까 일어나 밤바밤 안 아픈 척 뛰어가 빵빠밤 아파하면 네 얼굴 캡처당한다 일어나서 대한민국 힘을 보여줘 어쨌거나 너 때문에 한번 웃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저희 닥터피쉬가 대한민국에서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는 분만 모셔놓고 과소비 근절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절약 정신 강한 분 어디 없습니까? 세훈이야! 4살 때부터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네, 아, 지금부터 과소비 근절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스! 우리가 누구? 닥터피스! 참새! 잭잭! 오리! 잭잭! 고등어! 고등! 아, 절약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집안에 쓰지 않는 전기, 콘센트에 쓰지 않는 코드가 꼽혀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빼시고요. 아, 그리고 쓰지 않는 불 같은 게 켜져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원 스위치를 끄십시오. 저희 닥터피씨도 지금부터 쓰지 않는 전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않는 마이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지금은 쓰지 않는 마이크를 하나 없앴지만 저희가 메고 있는 이 기타도 쓸데없이 너무 비싼 기타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타인데 이 기타도 저희가 지금부터는 중저가의 기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는 과소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과소비 근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원, 투, 쓰리, 포! 절약을 하자, 차차차! 과소비 참자, 차차차! 빨래할 땐 목욕탕에서, 예! 여러분, 빨래할 때 목욕탕에서 할 수 있죠? 예! 때 비는 분 몰래 잘 할 수 있죠? 예! 옷에서 냄새 날 때까지 빨래 안 할 자신 있죠? 예! 화장실에서 휴지 쓸 때는 두 칸 이상 안 쓸 자신 있죠? 예! 휴지 두 칸도 없다면 검종이로 닦을 수 있죠? 예! 소변물은 10번 이상 모아놓고 병 인물 데리실 거죠? 예! 시시코너에서 당당하게 공깃밥 들고 먹을 수 있죠? 예! 대단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린 노래는요, 글쎄 과소비에 어울릴 노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말 제가 사랑하던 그녀가 있었는데 지금 헤어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때 참 못했던 말을 사연을 담아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 네 가방 짝퉁이라는 거, 이 사람아. 노래 준비됐죠? 남이 명품 사도 너는 명품 사지만 베이베 네가 명품 입어도 얼굴이 구리잖아 베이베 명품 사고 집에 갈 때 마을버스 타잖아 거기다가 명품 입고 만날 사람 하나도 없잖아 거울만 바라봐 거울만 바라봐 네 얼굴 바라봐 명품이 어울려 짝퉁이 어울려 짝퉁이 어울려 완전히 싹지나 싸구려 우리 닥터피씨가 대한민국의 환경과 자원을 위해서 재활용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활용 콘서트에 맞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입고 오시는 드레스 코드를 미리 말씀드렸죠. 바로 남이 버리넣어 주워서 다시 입고 오기였는데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앞에 분은 버린 얼굴을 이렇게 들고 오셨나요?
가뜩이나 그 대한민국이 점점 그 재활용을 점점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말 아쉬운데 아직까지 정말 재활용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 분 어디 없습니까? 난 진짜 아직까지 재활용하고 있다. 세훈이야! 버린 캔이랑 버린 인형으로 옷 입고 왔어요. 이쁘죠? 네. 정말 쓰레기네요. 자,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우리 감두고! 닥터피쉬! 우리 감두고! 닥터피쉬! 내가 여자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7번 척추! 세윤이 형 저 척추 뼈 이쁜데! 아, 7번 척추. 예. 되게 예쁜데, 그 사진기가 가만히 있어봐. 사진기가 여기 어딘가. 현재 닥터피쉬 재활용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일반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봤거든요. 이게 그냥 보통 일반 집안에서 그냥 버리는 쓰레기라고 해요. 이 안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일회용 종이컵으로 커피 드시고 유물차 드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툭툭 털어가지고 커피 같은 거 있는 거 툭툭 털어가지고 말려놓으시면은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종이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재활용 구 한번 외쳐볼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재활용 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다시 쓰자 차차차 바꿔 쓰자 차차차 못 쓰는 얼굴 고쳐 쓰자 예! 여러분 못 쓰는 얼굴 재활용해서 고쳐 쓸 수 있죠? 예! 옛사인 버리지 말고 이면지로 재활용할 수 있죠? 예! 한동안도 안 오는 핸드폰 시계로 쓸 수 있죠? 예! 남이 버린 유지 안 보는 부분 골라서 닦을 수 있죠? 예! 남이 버린 여자도 다시 사귈 수 있죠? 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저희가 이번 콘서트 주제에 맞게 노래를 한 곡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예전에 제가 알던 그녀에 대한 추억을 담은 노래인데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가지고 놀던 걸 버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소중히 쓰고 있는 착한 그녀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요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남자 중학교 때 내 꼬봉이었어 이 사람아. 자 그럼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어요? 네가 지금 사랑하는 그 남자 중학교 때 내 꼬봉이었어 이 사람아. 도시락 걔가 싸오고 가방도 걔가 들었지 완전 꼬봉. 싸움 제일 못하는 꼬봉. 굉장히 도벽이 심한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저 끝에 1집에 오셨고요.
아 그리고 홍길동이랑 인격정 씨 같이 앉아 계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디요? 장발장 씨. 아 장발장 씨. 네. 아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도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 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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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롤유지 훔치다가 걸렸어요! 닥터피쉬 팬으로서 공공 물건에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가 없네요. 너랑 안 놀아. 아! 세훈이 형 안 돼요. 내가 놀아줄게요. 야 좀 꺼져. 자 지금부터 신나는 닥터피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내가 즐겨 입는 패션 레깅스. 내가 즐겨 입는 몰라. 네, 저희가 지금 절도 주방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다시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도록 저희 지금부터 절도 주방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훔치지 마, 차차차! 그러다 걸려, 차차차! 아빠 담배 훔쳐 피지 마, 예! 여러분, 아빠 담배 훔쳐 피지 않을 수 있죠? 예! 아빠 돗대 훔쳐 피지 않을 수 있거죠? 예! 돗대 훔쳐 피고 불효자야! 예! 할머니 집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냥 가지 않으실 거죠? 예!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놓고 이사 가지 않으실 거죠? 예! 찜질방에서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베개랑 식혜 훔쳐가지 않으실 거죠? 예! 고깃집에 슬리퍼 신고 와서 명품 구두 신고 나오지 않을 거죠? 예! 제발 여관 가면 스킨 로션 좀 훔쳐가지 마! 예! 글쎄요, 저희가 노래를 열심히 또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불러드린 노래는요. 이거 역시 제 사랑 얘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제가 예전에 글쎄 도벽이 있는 여자를 한때 사랑했었어요. 그때 사연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너와 마지막으로 포옹한 순간 내 지갑이 사라졌네 이 사람아. 자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준비됐죠? 너와 마지막으로 포옹할 때 내 지갑이 사라졌네. 다른 건 다 몰라도 민증하고 카드만 제발 돌려다오. 이상해, 네가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무언가가 허전해져. 우리 집에 오는데 용달차는 도대체 왜 끌고 와. 훔쳐가지마 제발 꼬려가지마 내 물건 좀 세져가지마. 엘리베이터 뻔히 있는데 가관 오지마 절단기 가져오지마 제발 훔쳐가지마. 공연이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거짓말하지 않기로 해요. 어때요? 네. 좋아요. 저희도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네. 알겠죠? 이 못생긴 것들아. 어때요? 저 잘생겼어요? 네. 아니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솔직하게 저에 대해서 말해줄 분 어디 없습니까? 예? 세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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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세연 기 완전 작아! 솔직해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완전 느끼해요! 맞아요! 솔직해요! 피부도 완전 더러워! 더러워! 그래! 좋아! 그리고 네. 나보다 인기도 없어요! 오늘 커플끼리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커플끼리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은 네, 먼저 들어보세요. 자, 그 상태로 가만히 계시고요. 이 중에 솔직하게 난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사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식적이들! 가식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닥터블 씨가 지금부터 거짓말 근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예!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거짓말만 차차차! 진실 말해 차차차! 어차피 다 뽀록난다, 예! 여러분 거짓말하면 언젠가는 뽀록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죠? 예! 중국집은 이제 지금 막 출발했어요 하지 않으실 거죠?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비비큐를 두껍게 바랐는데 쌩얼이라고 하지 않으실 거죠? 예! 여자분들은 나이 돼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다시 안 오지 않으실 거죠? 예! 음식점 사장님들은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죠? 예! 비디님들은 우리 코너 재밌다고 해놓고 편집하지 않으실 거죠? 벌써 지쳐가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음악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녀 얘기인데요. 그녀는 저를 만나는 동안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었죠. 그 사연을 담아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난 정말 그대라는 사람 믿었었는데 네 가슴이 뽕이었다는 이 사람아. 들었습니다, 죠? 난 정말 네 가슴 믿었었는데 가슴에 뽕이 들었다니 정말로 너무해 뽕으로 뻥을 쳐 이제는 그대 안 믿을래 눈을 감아봐 눈했나 보게 코 들어봐 코했나 보게 자신이 있다면 고등학교 사진 보여줘 내게 남고 출신 나랑 동창 눈을 감아봐 노래나 보게 보들어봐 고했나 보게 자신이 있다면 고등학교 사진 보여줘 하셨나봐요? 아, 때요, 때. 아, 때입니까? 네. 정말 이렇게 안 씻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비인이십니다. 네, 뭐 안 씻는 거랑 비번하는 상관없으니까 네. 글쎄 제 이상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궁금하시죠?
잠깐만 일어나 보자. 잠깐만. 괜찮아요.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 냄새! 일단! 와, 정말 알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아. 어,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아! 아! 정말 뭐 땀 냄새, 뭐 입 냄새 다들 가득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잠깐만, 오늘 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조금은, 어, 저희도 힘들겠지만, 아,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요. 정말 재밌는 콘서트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말하지 마세요. 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어, 정말 안 씻는 분들만 모셔놨죠.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정말 깨끗하게 씻는 분이 없을까요? 한 분 정도는 정말. 세훈이야! 세훈이야! 저 지금도 샤워하다가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 지금부터 즐거운 공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 우리가 누구? 닥터피! 내가 제일 안 씻는 부분? 무릎팍! 맞습니다. 대한민국 좀 더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닥터피 씨 청결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갑니다. 깨끗이 씻자 차차차 구석구석 차차차 손 닿는 데만 씻지 말자 예! 여러분 손 닿는 데만 씻지 않으실 거죠? 예! 옆에 때밀어줄 사람 없다고 손 닿는 데만 씻지 않고 등 가운데만 까맣지 않으실 거죠? 예! 명함으로 이쑤시지 않으실 거죠? 예! 곰곰이 생각하는 척 하면서 코딱지 파지 않으실 거죠? 예! 고민 있는 척 하면서 머리 냄새 맡아보지 않으실 거죠? 예! 액티 가서 남의 칫솔로 백태 닦지 않으실 거죠? 예! 누가 봐도 목에 낄 텐데 건강 목걸이라고 하지 않으실 거죠? 예! 하얀 팬티, 노란 팬티 될 때까지 입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부터! 저희 닥터피 씨가 한 2년에 걸쳤나요? 2년에 걸쳐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번에 좀 작업 기간이 길었어요. 이번 노래는요. 제 사랑으로 버텨냈던 그 사랑 얘기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쑥스러운데 노래 제목은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난 충동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죠? 만나고 그대의 머리결을 만졌더니 손 썩어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마주보고 얘기하면 코 썩어 그대를 안고서 그대 땀이라도 조금 나면 팔 썩어 제발 씻어 고에 난점 섹시점이라고 하더니 비지더라 제발 씻어 닥터피 씨가 대한민국의 불효자들만 모셔놓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효도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불효자들은 다 제가 모셨습니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었잖아. 그만 내려. 저거 봐, 불효자들 얼굴 다 뜯어 고치고
부모님의 주소도 다 뜯어보시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앞에는 아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오신 거죠?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쨌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 부모님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 안 계세요? 세윤이야! 세윤이야! 모시고 왔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예. 잠깐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진짜 엄마 맞죠? 예.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자, 그럼 어머니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감두고 닥터피쉬. 우리 감두고 닥터피쉬. 우리 엄마 생일 9월 12일. 니네 엄마 생일 몰라요. 생일을 모르는. 앞으로 어머니 생일 외우고요. 앞으로 예. 효도하겠다고 따뜻하게 품 한번 해주세요. 엄마 네. 사랑해. 자, 수고하신 우리 양상우 씨 어머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받았으면 들어가. 아, 여러분들 모두를 효자 효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1, 2, 3, 4. 효도를 하자, 차차차. 미루지 말자, 차차차. 자식 나면 똑같이 당해, 예! 지금부터 우리 엄마 빨래할 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말 뒤집어 벗어서 자르실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 날엔 귀 막고 주무실 거죠? 예! 귀 열면 큰일 나요. 비 오고 천둥 치고 무서운 날에는 와이프 버려두고 엄마 옆에서 잘 수 있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린다고 무전여행 보내지 않으실 거죠? 예!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손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낳지 않으실 거죠? 예! 좋습니다. 모두 효도하는 습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딩곡을 부르면서 마무리 해야겠죠? 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요 지금은 제 곁에 없는 어머니 너무나 먼 곳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노래 제목은요 당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동남아 3박 4일이 이렇게 길다니 빨래 쌓여서 돌아와 이 엄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죠? 효 끝은 없는 거야. 용돈 붙여드리는 거야. 엄마 그걸 원한 거야. 안부 전화보다 계좌 위치에 효 끝은 없는 거야. 아빠 비밀 지켜주는 거야. 도박하러 갈 땐 낚시, 바람 피울 땐 상갓집. 지킬게요. 오늘 특별히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신 분들만 모셔놓고 지금부터 추석 특집 한가위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셨어야 되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다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너무 머니까. 또 커플끼리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다 오셨네. 추석인데 엄마 아빠는 고향에 보내고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즐거운 추석인데 요즘에는 한복 입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추석이라면 한복 입고 같이 즐겨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공연이 될 텐데 그 점이 정말 안타깝네요. 재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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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거 한복이 없어서 할머니 끌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되게 귀엽네요. 어, 완전 귀엽죠? 그럼 뽀뽀해 주세요. 아, 뽀뽀요? 네. 아, 잠깐만요. 해드려야죠. 어.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 네. 네, 착하다. 여러분들, 추석 때 성묘길 외롭지 않으시라고 저희가 예쁜 구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1, 2, 3, 4 고향에 가자 차차차 성묘를 하자 차차차 조상묘에서 썰매 타지마 예! 자 오늘은 특별히 열심히 추석 특집 프로그램 만드는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한마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추석 아침부터 머털 두서 108개 들지 않으실 거죠? 네! 아기 용조 줄리 들지 않으실 거죠? 네! 일 없는 연예인도 되게 많은데 외국인들 불러다 윷놀이 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일 없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데 뉴스는 뻘이 고속도로 막히고 다 하는데 일부러 헬기까지 동원하고 찍지 않으실 거죠? 네! 뻘이 다 한다고 기름값 아까워! 그리고 피디님들 평소에는 개그맨들 부르지도 않다가 복도 가야지 한다고 이상한 분장시켜 갖고 웃기지 않는 걸 시키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그만 시켜! 네.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염원이 담겼던 뭐 그런 구호였던 것 같은데요. 네. 모두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쁜 노래, 신나는 노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저희가 추석 때 큰 집에 모여서 서로 친척들끼리 나누는 그런 덕담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증서 주세요. 이 사람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누나 들어가 볼까요? 내가 만일 삼촌이라면 추석 아침부터 보증 서달라고 하지 않겠어. 안 서줄 수도 있지. 역살은 왜 잡아. 오, 빌린 돈부터 갚고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작은 엄마라면 한참 바쁠 때 외갓집 갔다 온다 하지 않겠어. 제사 끝나고 나면 제일 바쁜데 오 그때 틈타서 외갓집 갔다 온다 하지 않겠어. 내가 만일 큰형이라면 My brother 조카들한테 내 방 가서 놀라고 하지 않겠어. 조카들이 컴퓨터 다 만져보고 오 야동 보더니 어른이 됐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가족과는 바꿀 수 없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한가 위야. 사랑하는 나의 가족아 너는 아니오. 이런 나의 마음을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닥터피쉬의 12년간의 음악 생활을 모두 접고 7개월간의 팔찌활동을 모두 접는 굿바이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닥터피쉬 마니아 여러분들만 모셔놓고 지금 공연 진행 중입니다. 다들 눈에 익은 분들인데요. 네. 저쪽에 계신 분은 우리 보성 바나나 축제 때 오셨던 분. 네, 반갑네요. 그리고 을왕리 모세의 기적 콘서트 때 오셨던 분도 보이고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저희가 남해 무인도에서 있었던 닥터피셔 여름 캠프에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에선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닥터피쉬 음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그분을 기리면서 일동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세윤이야! 세윤이야! 돌아왔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아니 뭐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피자 시켜 먹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유람선 타고요. 세윤이요. 네네. 오늘 진짜 굿바이 콘서트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도 어떡하모. 죄송합니다. 하지만 닥터피쉬 음악은 영원할 거예요. 아니, 난 뭐 먹고 살라고. 새 코너도 없는데. 제가 먹여 살릴게요. 너나 잘해. 저희 닥터피쉬의 마지막 굿바이 콘서트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청 터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우리가 누구? 닥터피쉬. 우리 엄마 이름 여운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 오이 소맥이. 내가 자주 가는 술집 전봇대 곱창. 내 고등학교 때 별명 진짜. 우리 닥터피쉬 노래 다 기억나죠? 예. 난 항상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서두르나 이 사람아. 예. 나 혼자 두고 가지만 계산은 하고 가 이 사람아.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아직은 방귀 꼈어 이 사람아. 내가 짠건데. 너와 키스한 순간 나는 알았어 너는 맨손을 핀다는 거 이 사람아. 네가 깎아주는 사과는 이상하게도 담배 맛이다 이 사람아. 네가 떠난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네, 오늘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이 노래는요, 저희가 떠나게 되는 이유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이디어 다 떨어졌어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그동안 행복했던 시간들 우리 추억으로 남기시다. 노래 준비됐죠?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물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양상국만 떴으니까. 처음엔 우리가 가수인 줄만 알았지 뮤직뱅크 못 나가더라. 세윤이 형 영원히 함께하자 했었지. 혼자서 새 코너 짰어요. 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테크노로 다시 만나요.